안녕하세요. 연먹구름입니다. 어제 산타페 페이스리프트가 드디어 공개가 되었네요. 지금까지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와 관련된 소식을 가장 많이 전달해드려서인지 어제는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의 소식을 언제 올려드리냐는 문의가 좀 있었습니다. 사실 영상 작업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제 공개된 몇 장의 사진만으로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전달해드리는 것은 제 성향과 조금 맞지 않아서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부적인 비교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구입한다는 생각으로 실제 구매자 입장에서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고 싶은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제 일부 사진만 공개가 되었는데 새롭게 추가로 공개된 사진을 먼저 세부적으로 보여드리고요. 기존 산타페와 페이스리프트가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달라진 것인지 세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새롭게 출시된 3세대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의 외부 디자인을 먼저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기대만큼 좋으셨나요? 아니면 소렌토와 오랫동안 비교해보려고 기다리셨는데 기대보다 좀 많이 실망하셨나요? 지금부터 제가 좀 더 꼼꼼하게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제 설명도 들어보시고요. 판단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부분 변경인 페이스리프트에서 마치 풀체인지처럼 대대적으로 디자인이 리뉴얼되었습니다. 디자인의 변경폭이 상당히 큰 점을 알 수 있는데 정말 많은 부분이 변했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의 중요한 중앙에 위치한 그릴의 디자인은 두 종류가 제공됩니다. 제 생각에는 위가 기본형으로 보이고요. 아래가 고급형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차는 최근까지 벌집형, 육각형 그릴 디자인을 선호했습니다. 최근에 삼각대 형태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아래 그릴도 그런 디자인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출시된 아반떼가 대표적인 삼각대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디자인의 방향성이 있죠. 고급형 그릴의 디자인은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팰리세이드의 고급형에서 새롭게 제공되는 그릴 디자인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삼각형 패턴 디자인을 그릴 내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전면부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람의 눈에 해당되는 헤드램프와 주간주행등이 있죠. 기존 산타페는 헤드램프와 주간주행등이 서로 반연된 형태로 새롭게 선보이면서 파격적인 디자인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주간주행등이 위쪽에 있고요. 아래에 헤드램프가 제공되는 서로 완전히 분리된 형태이죠. 하지만 비슷해 보여도 페이스리프트에서는 주간주행등과 헤드램프가 사실상 하나의 모듈로 되어 있고요. 그 윗부분에 범퍼가 더 쓰여진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할이 다른 두 개의 분리된 라이트를 하나로 연결된 디자인으로 선보였는데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가 이런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었었죠. SUV의 디자인 요소를 서로 통일화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차량을 동시에 비교해보면 비록 디자인의 차이가 있지만 주간주행 등과 헤드램프가 범퍼 내부에서 하나로 연결되는 디자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알파벳 T자 형태처럼 위에서 아래로 길게 이어지는 라이팅 디자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T자 형태의 라이팅 디자인은 새롭게 출시될 투싼, 그리고 이번에 출시된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팰리세이드까지 동일한 형태로 제공이 되면서 패밀리 룩을 만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현대차 SUV 디자인의 방향성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디자인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서 알아가는 과정도 재미있지 않나요? 주간주행 등을 서로 연결했던 크롬 몰딩은 상부 쪽에서 하단부로 위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릴과 헤드램프가 서로 분리된 형태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통합 디자인이 변경이 되었죠. 덕분에 차량의 크기를 훨씬 키운 것처럼 전면부가 훨씬 커 보이는 디자인이 이번 디자인의 특징입니다. 여기에 크롬 몰딩이 아래쪽으로 이동하면서요, 와이드 앤 로우 스탠스 디자인을 이루고 있습니다. 범퍼 하단부에는 역동적인 디자인의 스키드 플레이트가 하단부 양쪽에 뾰족하게 솟아오른 듯한 디자인이 추가되었습니다. 무게중심을 낮춘 듯한 디자인이 새롭게 적용되면서 더욱 커 보이죠. 그리고 안정적으로 보이게 만든 디자인이 이번 페이스리프트 디자인의 특징입니다. 디자인이라는 것이 자주 보면 익숙해지는데, 지금은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지만 자주 보다 보면 익숙해질 것 같고요. 새로운 산타페 디자인도 조금 지나면 더욱 익숙해지겠죠. 분명한 건 이전 세대보다 좀 더 강렬해 보이고 커 보인다는 점에서 새로운 디자인을 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측면부 디자인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는 어떤 점이 달라진 점인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비슷해 보이네요. 하지만 세부적인 디테일이 달라졌습니다. 휠 디자인은 페이스리프트에서 마치 공식처럼 변경이 되는데, 방향성이 추가된 휠은 바퀴 내부가 덜 보이는 디자인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굵은 선으로 처리하면서 좀 더 큰 차량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보이는 이유가 더 있습니다. 휠 하우스를 그동안 감쌌던 검정 색상의 몰딩이 사라지고 바디 컬러와 동일한 색상의 클래딩으로 변경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 산타페의 검정 색상은 사실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바디 색상으로 변경이 되면서 존재감이 부각시키는 디자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오프로드 성향의 차량에서 도시형 SUV와 같은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크롬을 세련되게 잘 사용한 점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차량이 살짝 길어졌을 것 같은데 후면부 범퍼 디자인이 이쪽 부분에서 좀 더 확장이 되었습니다. 측 후면부 디자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테일램프 디자인이 변경되었습니다. 테일램프가 측면부 아래쪽으로 더욱 길게 확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면부 범퍼 하단부터 측면부를 지나서 후면부 범퍼 하단까지 길게 연결되는 크롬 디자인은 다시 봐도 세련되고 감각적인 요소입니다. 내부에 램프가 점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완전한 후면부 디자인은 어떻게 변경이 되었을까요? 후면부 디자인은 예상보다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위장막에서 처음 보았을 때보다도 훨씬 많이 변경된 것 같은데요. 테일램프 디자인을 다시 보면 점등이 되는 경우 현대차를 상징하는 H자 알파벳이 새롭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올해 초에 아반떼의 디자인을 설명해 드리면서 후면부에 H자 현대 자동차의 이니셜을 닮은 테일램프 라이팅 요소를 알려드렸었죠. 지금 보시는 사진 아래 부분인데요, 산타페 페이스 리프트에서도 동일한 느낌으로 적용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현대차에서도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갖춰가는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등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마치 구형 제네시스 G80처럼 바깥쪽으로 진행이 될수록 역동적인 디자인입니다. 이분 멋지네요. 기존 산타페의 경우 바퀴 양쪽으로 자세히 보지만 안쪽으로 좀 오목하게 들어간 마치 도자기 같은 느낌이죠. 이 부분이 저는 디자인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는데, 꽉 차 보이는 디자인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테일램프를 연결하는 크롬바는 붉은 색상의 리플렉트 형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후면부 범퍼 디자인도 완전히 변경이 되었는데, 측면부 쪽에서 보셨던 휠 하우스 쪽과 마찬가지로요, 검정 색상 플라스틱 부분을 바디 컬러와 동일하게 제공하면서요, 터프한 느낌보다는 세련된 도시명 SUV와 같은 느낌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범퍼 하단에는 한 줄의 디자인이 새롭게 삽입이 되었는데,
평소에는 마치 이 부분이 리플렉터처럼 보이지만 이쪽 양쪽 끝에 방향 지시 등이 제공될 것 같습니다. 작은 디자인의 차이라고 할 수 있지만 디자인의 완성도에 있어서는 페이스리프트 디자인이 훨씬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펠리세이드와 동시에 비교해보면 산타페는 수평형 그리고 가로형 타입이지만 펠리세이드는 세로형 디자인이 특징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가 선호하는 리얼 머플러는 아쉽게 제공되지 않는데 디자인 요소로는 제공이 되고 있죠. 하단부에 수도꼭지 머플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다음으로 넘기려고 했는데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실내 부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운전석에는 총 3가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12.3인치의 계기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 계기판의 디자인을 보면 중앙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제공되는 디자인인데 역동적인 느낌을 받게 되지만 조금 구형스러운 느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디자인에 있어서 디지털 계기판은 일반적인 계기판처럼 양쪽에서 제공되는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8인치 인포테인먼트가 10.25인치로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거의 실제 사이즈와 맞도록 위치를 조정한 디자인인데요. 2인치의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의 사이즈인지 쉽게 비교가 되시죠. 8인치 좌우에서 제공이 되었던 버튼과 다이얼이 제거가 되면서 디스플레이 크기를 더욱 키울 수 있었습니다. 베젤에는 도자기 하단부와 같은 디자인 요소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하단에는 크렐 오디오 브랜드가 보이는데 이 부분은 소나타처럼 보스 오디오를 제공해 주었다면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감성의 만족도를 좀 더 높여 주었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디스플레이 크기를 키우거나 새롭게 추가를 하는 것이 최신 차량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소형 차량에도 10인치 인포테인먼트가 제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센터 페시아 쪽 디자인이 변경되었습니다. 드디어 산타페에도 버튼식 변속기가 적용되었네요. 좋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나쁘다고 해야 될지 이 부분은 분명히 호불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디자인이 산타페와 펠리세이드와 닮아서 산타세이드라고 알려드렸는데 기어레버 방식이 제거가 되면서 활용도 면에서 크게 좋아졌습니다. 전자식 변속기가 새롭게 적용되면서 암레스트 콘솔과 기어 콘솔총은 마치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대형 SUV 또는 대형 세단을 보고 있는 것처럼 멋진 디자인입니다. 또한 전자식 변속기 하단부에는 새로운 수납 공간이 제공되는데 이 부분을 브릿지 타입 하이 콘솔이라고 현대차는 얘기하더라고요. 해당 공간에 작은 소품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식어잭이나 USB 충전 기능도 제공이 됩니다. 이번에는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설계 쪽 도면을 본 적이 있는데 이쪽 부분에 펠리세이드처럼 앰비언트 실내 조명이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풀체인지급으로 변경된 외부 디자인만큼 실내 디자인도 자세히 보니 실제 탑승해 본다면 완전히 풀체인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앰비언트가 제공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공조기를 조작하는 부분에 작은 LCD창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제거가 되었습니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LCD가 페이스리프트에서 제거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온도와 송풍량, 바람의 세기들을 바로 알 수 있게 제공이 되죠. 하지만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는 상단 쪽에 있는 인포테인먼트를 통해서 공조기의 현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고 버튼을 누르고 진입해야 되는 방식으로 예상이 되는데 없어진 점은 분명히 아쉬운 점입니다. 펠리세이드의 경우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작은 사이즈의 공조기 LCD창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되더라도 훨씬 편하죠. 하지만 펠리세이드의 차별성이 낮아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러 제거가 된 것 같은데 공조기의 LCD 기능은 제 생각에는 사용할 때마다 조금 불편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버튼식 변속기가 적용되면서 지형 최적화 모드인 터레인 모드도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8인치 사이즈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뭐 당연히 제공되는 요소죠. 세부적으로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준비하다 보니 영상도 좀 늦어졌고요. 영상도 또한 길어졌습니다. 그래도 실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노가다를 좀 많이 했는데 작은 부분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맞짱의 경쟁차죠. 소렌토와 디자인을 한번 비교해 볼까 하는데요. 구독자분들의 요청이 많다면 노가다를 감수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엔진은 국내의 경우 올해 하반기까지는 디젤 2.2만 출시된다고 이전부터 알려드렸었죠. 가솔린과 하이브리드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올해까지는 국내 생산 일정 자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출시도 어렵고요. 일부 매체에서는 2.5 가솔린 엔진을 언급하고 있는데 2.5 가솔린 엔진은 국내형은 제작되지 않고요. 수출형으로 일부 제작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시가 된다면 경쟁 차량인 소렌토와 비교 시승을 포함해서 하체 부분도 비교해드릴 예정인데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놓치지 마세요. 연목그룹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